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충청과 전북에는 내일까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권에도 내일까지 최대 10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현재 잠수교와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ICE 등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폭우로 인해 서울 지역 37세대를 포함해 전국에서 65세대 134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4명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했다고 밝히고 북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일정 관리를 맡았던 전직 비서관에 대해 압수수색했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을 특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 분류군에 넣었습니다.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속하는 분류군으로 바다 섭수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체중 1kg당 40mg인 일일 섭취 허용 등